회사 퇴근하고 집에서 게임 중이었는데 담배 냄새가 나더라고요. 처음엔 밑에 집 아재인 줄 알고 또 무슨 근심이 있어서 담배를 저리 많이 피나 생각했는데 5분, 10분 텀으로 계속 냄새가 나니까 아이씨, 이거 좀 적당히 피지 생각하면서 창문 밖에 내다보니까 교복 입은 7, 8명쯤 되는 급식들이 있더라고요. 내려가 보니 남자애는 2명 정도. 야, 너 뭐야? 몇 살이야? 근데 여기서 누가 담배 피래? 처음엔 웃으면서 쪼개다가 아재형, 우리 여기서 좀만 있다 할 거예요. 신경 끄세요. 남자 새끼가 거만한 표정으로 저리 시부리니까 뚜껑이 열렸어요. 다가가서 뺨을 후려치면서 이런 니네가 담배를 펴대니까 냄새가 나졌니? 담배 끄고 얼른 꺼져. 뺨이랑 뒷덜미, 뒤통수 골고루 내리 후려치고 있었는데 사이렌 소리 들리더니 뒤에 경찰이 오고 있더라고요. 순찰 도는 경찰차가 하필 그때 지나가다가 봤던 거예요. 파출소 가서 진술하고 피해자 부모님들 나오니까 거의 뭐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때문에 파출소 안이 난장판, 개판이 됐죠. 다행히 맞은 애들이 외상은 없었고 걔네도 부모님들한테 담배 걸려서 저는 경찰한테 주의만 받고 끝났어요. 만약 무개념인 부모들 잘못 걸렸으면 합의 보고 뭐하고 시끄러웠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연신 저한테 죄송하다 하고 저도 죄송하다고 하고 뭐 그렇게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